여름 풍경이 드넓게 펼쳐진 경상북도 상주시. 거리에서 사람 하나 만나기도 쉽지 않은 외딴 길이지만 이 묵집만큼은 다릅니다. 인기를 증명이라도 하듯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차량들. 제작진도 기대를 안고 평소보다 빠르게 걸음을 옮깁니다. 아이구야, 전국구로 소문난 묵 맛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네요. 사람들 다 여기에 몰렸나 봐요, 지금 여기에. 여기 무슨 잔치집이야, 지금. 국밥 한 남아 주실래요? 이곳에서 메뉴 고민은 시간 낭비. 바로 요 여름 더위에 지친 입맛 돋우는 묵밥이 손님들의 원픽입니다. 천안에서요? 아, 천안에서 여기까지 이거 먹으래요? 잠시 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게 만든 묵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. 그 명성과는 다르게 단촐한 비주얼. 고명이라고는 김가루와 김치가 끝입니다. 그러나 비비면 비빌수록 스멀스멀 올라오는 묵밥의 비범함. 과연 그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. 고소한데요. 조금 뭐가...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싶더라니 요 양념장을 빼놨네요. 다시 제대로 양념장을 얹어 묵밥에 대한 예의를 갖춰봅니다. 바로 이거죠. 온몸으로 느껴지는 비범한 묵밥의 맛. 와, 이거 능가하고는 안 능가 차이점이 확 다른데요. 자칫 밋밋할 수 있는 묵밥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다는 궁극의 양념장. 장이 일반 장 아니야. 남달로 뭘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. 뜨뜻한 밥에 딱 이렇게 비벼 먹으면 진짜 두 말 할 거 없어요. 여기에 찬밥까지 말아준다면 맛의 매력으로 트리플 악셀 달성. 국물이 약간 맞춰주니까 밥 비비니까 딱이야.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역시 말보다는 웃음과 감탄이 먼저 나오는 법이죠. 야, 달라요. 내가 진짜 어디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 좋은 일 차원이 달라요. 야, 이 집은 이 양념장이 열쇠예요. 핵심이에요.